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이재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혐오증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국회의원이 돼서 되는 건가? 시장, 도지사 그리고 야당 대표 도대체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 상식이 무너지고 우리 양심이 말 파괴됐길래 이재명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이재명에게 큰 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것은 바로 이재명이 보였던 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질렀던 범죄와 그 인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이 욕설을 들어보면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에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의 지지자들 가운데 그 욕설을 듣고서도 지지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욕설을 듣고서도 지지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너무나 이 욕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욕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계속 듣다가 그냥 소름이 끼쳐서 꺼버렸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입니다. 그 우연히 한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자기 형에도 비슷한 욕을 했습니다. 뭐 이 XX 이래갖고 뭐 죽인다 살린다. 자, 그런데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도끼를 품고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 형수에게 욕설을 하다가 자기 부인하고는 함께 웃고 있는 깔깔깔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데 그게 녹음에 김혜경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라는 말도 나오고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환경이 뭐 영향이 있는지 교육이 영향이 있는지 어쨌든 이재명 이자는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흉기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 저질러 놓은 범죄도 보면 그 대부분 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짓말. 그러니까 김문기 그렇게 같이 골프 치고 자기 몸 좀 부리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중을 들고 도와주는데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자, 김문기가 발이 날 때 산타 복장을 하고 이 부부가 함께 춤을 췄다는 거. 그래서 이 김문기 씨의 이 노모가 그걸 보고 어이어를 터뜨렸다. 할머니가 그 김문기 아들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자, 김부선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자, 같이 15개월 동안 같이 그야말로 온갖 불륜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거기 드러나니까 맞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저 사람은 마약을 하거나 또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김부선 씨를 투명 인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이재명 관련해서는 그 유동규 씨, 자기가 말하자면 데리고 있던 사람들, 아, 그 사람 난 잘 친하지 않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인성을 보면은, 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 범죄도 범죄지만 이 인성을 보고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있고 세배를 꼬박꼬박 받고 있고 관용차를 타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로서 손을 들고 다니고 있는, 자, 이걸 보고 우리 집단 광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이재명의 욕설 문제,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욕설 때고 저는요, 이재명이 형수 욕설 때부터 알아봐야죠. 형수 욕설 때부터. 저는요, 이재명 형수 욕설을 이게 직접 안 듣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욕설을 듣고도 이재명이 지지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이재명 욕설을 안 들었으면 내가 이해를 해. 이재명 지지해도. 근데 그 욕설을 듣고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놈은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 충격적인 그 욕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욕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듣고 터뜨려야지. 듣고도 이재명 지지하면 저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욕이 아니에요. 형수한테. 저도 막내니까 형수가 이거 다 있잖아요. 그걸 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 독특해서 틀어준 게 아니라, 자, 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기 때문에, 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의 욕설을 들어보면은 자기 형님과 형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재명이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 민원인들이 시 앞에 찾아와가지고 항의하고 재개발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이 그 삿대질을 하고 이 양반들아! 하고 과음 지는 거 보면은, 자, 저기 저런 자가 시장일까? 막 멱살 짓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시의회에서도 자기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당시 자기 반대 진영에 있는 의원들 거기에 대해서 책상을 딱 놓고 밖에 나가지만 손짓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 자, 이 자는 권력을 지어주면 큰일 나겠구나.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봉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방의회 다 그런 거 아닌데, 지방에서 말하자면은, 이 권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거기는 떠받들고 있으니까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다. 그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봉주였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이 관련된 거를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자, 이렇게 작사를 내겠다. 자, 권력을 지면 본인도 작사를 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한 대목 지난번도 한번 들어드린 거지만,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더라고요. 오하게 하면 좋은데 말이 너무 길어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작살이더라고요. 작살 낸다는 거죠? 작살 내요. 누구를? 누구를이 아니라 완전 정해놨죠. 소위 이제 친일, 독재, 부패. 저는 우리 사 친일, 독재, 부패 세력들 작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재명. 작살. 자, 그러니까 권력 행사도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권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뒷구멍에는 불법과 범죄 행위를, 자, 그리고 부패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그 많은 조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지금 거기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이재명과 이재명이 구신구신하고 딸랑딸랑하고, 그러니까 별 4개짜리도 거기 가서 이재명 앞에 딸랑딸랑하고 있습니다. 별 4개짜리. 자, 이 김병주가 이재명 앞에서 살아남는 법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군 장성 별 4개짜리가 군대도 가다 오지 않는 범죄자에게 이렇게 딸랑딸랑 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충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별, 지금, 이 김병주가 이재명 앞에 가가지고 구수경례를 하면서 이재명 앞에 충성맹세를 하듯이,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지금 핵심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보면은 이재명의 욕설을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 이재명은 인간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이재명도 그들에게 권력이나 자리를 나눠주고 공천을 나눠주면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이 무너지거나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또는 배치가 떨어지면 금방 돌아설 사람들, 눈에 뻔해 보입니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충성한 것 같죠? 이재명이 떼찌가 달아나서 그래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할 경우에 금방 돌아서 가지고 이재명 아닌 딴 사람 말을 탈 것이다. 자, 이게 지금 권력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 무상, 아니 권력 무상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얼마나 이 탐욕스럽고 얼마나 간사한지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 이재명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용하고 철저하게 써먹다가 나중에 버린다. 나 지난번에 그렇게 이수진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는 이재명이 당대표 될 때, 그리고 이재명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혼신의 힘을 다시 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권하니까 되돌아서서 등에 비수를 꼽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 그러면서 백현동의 판결문을 딱 읽어보니까, 아, 공범인, 종범인, 그 김인수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재명은 무기징역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 이게 범죄 혐의도 뿐만 아니라 인성도 무기징역, 사형감 아닐까, 인성.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가 어떻겠더라, 그 동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선생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섬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정국 변호사의 말대로 이재명의 욕설을 들어보고 저렇게 넙죽절하고 이재명을 따라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아마 민주당 쪽의 상당수가 그런 부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격리시켜서 우리 공동체를 이재명으로부터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